그것마저도 사실 강사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무용강사도랑감사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강의하세요? 보통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 통성명이라고 하죠. 통성명도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보통 아 저는 직업이 강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러세요? 어떤 강의하세요? 라는 질문을 먼저 받게 되죠.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아 지금도 강의하세요? 지금은 어떤 강의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는 거고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 상대방이 지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주변 분위기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무슨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인해서 또 강의 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순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강의를 나를 팔수 있는 세일즈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짤막하게 하지만 필요한 내용들은 최대한 담아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질문에 큰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제가 현재 학교 선생님이 아니니까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예,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과목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하면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도 사실 대부분 사설이거나 뭐 물론 이제 준공공교육기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업체 교육도 하겠습니다만 어디서 교육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내가 강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길게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는 어떤 스타일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쿼기익스프레스, 폭 넓게 간다고 하면 뭐 데스크탑 편집 이런 식으로 아주 배워야 될 내용들이 되게 구체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지 않고요. 방향을 지정하고 폭넓게 배우는 형식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 어떤 스킬이 됐든 이런 것들을 교육기관에서 알려주고 배운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써먹을지를 고민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특정한 직업군 아니면 업무 이런 쪽에 관련돼서 큰 타겟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담아서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강사가 가르쳐야 될 범위들이 되게 넓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업무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 데 따라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매뉴얼적인 것만 가르쳐도 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됐다. 그만큼 강의에 대한 수요가 아주 세분화되고 디테일해지고 강사의 역량이 좀더폭 넓어져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게 일상이고 어제까지 멀쩡하게 하던 강의가 오늘 갑자기 폐강이 되는 형태가 될 정도로다가 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강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고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안할수 없겠죠. 주로 이제 정보와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글쓰기에 좀 관심이 좀 많아서 그거를 정보와 교육과 연관지는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인가 그 지역 도서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강의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 좀더 발전시켜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집에서 개인적인 가정사적인 일이 좀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좀 있었죠. 최근 들어서는 그런 쪽에다 강의를 딱 맞춰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비슷한 분야로다가 좀 폭넓게 진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19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강의 시장도 많이 변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강의 들어오면 당연히 얼굴 보고 하는 강의였는데 지금은 한 강의 5건 들어오면 적어도 한건 정도는 온라인 강의, 뭐 그게 줌 같은 걸 이용한 화상 강의가 됐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한 영상 강의가 됐던 어쨌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의가 가능한지를 묻는 그런 교육기관들도 꼭 있고요. 이번에 사실 제가 새로 준비한 강의도 벌써 두 군데가 그렇게 온라인 강의로 다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한 군데는 이제 유튜브 강의로 다 하기로 했고, 한 군데는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다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 두세 군데 정도는 기존의 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의 현장도 많이 변했고, 그렇다는 얘기는 강사도 역시 거기에 맞는 강의를, 내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비대면으로 다 진행할 수 없는 강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겠죠. 따라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끔 강의를 개발하는 것도 그것마저도 사실 강사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의 제목인 어떤 강의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들인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정수였습니다.